태어난 1988년 5월 16일생으로 현재 나이 35세입니다. 키는 187cm로 학창시절 복싱 선수 생활을 했고 키가 크니까 그냥 모델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너무 재미있고 또 다른 세상에 눈뜨게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 활동을 5년 만에 관두게 되는데 운동을 오래 해서 몸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9년 그녀의 사생활에서 드라마 첫 주연을 맡았으며 이태원 클라스에서 재벌 2세 막난이 역할을 완벽 소화하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많은 드라마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하였고 최근 주연을 맡은 이번 생도 잘 부탁해 OST를 불러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상형은 부모님께 잘하는 여성,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자기애가 있는 사람, 밝은 사람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연은 브라보연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구독 목록에 뻑가와 김용호 연예부장이 있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뻑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노란 리본 장사 등 무례한 언급을 하여 논란이 된 유튜버이며 김용호는 연예인 폭로 전문 채널로 이들을 구독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후 안보연은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연애는 올인하는 스타일이며 한번 만나면 오래 만나고 신중한 편이라고 합니다. 부산 남자라서 살갑진 않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다가간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친한 배우로는 김우빈을 꼽았으며 두 사람은 모델 캠프를 함께 참가했다고 합니다. 또 엑소 세훈과 친하며 나 혼자 산다에서 함께 캠핑을 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취미는 캠핑, 낚시, 자전거 타기라고 하며 특히 캠핑을 너무 좋아하여 자신의 차를 캠핑카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지수아의 열애를 공식 인정하였는데요. 지수아는 7살 차이이며 지수는 95년생으로 안보연의 여동생과 동갑입니다. 지수와 안보연은 연기, 노래, 패션에 공통적으로 관심사를 갖고 있고 5월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연기, 노래, 예능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수가 한국에 오는 날에 맞춰 자신의 스케줄을 조율하여 데이트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으로도 안보연의 다양한 활동과 지수와의 사랑을 응원합니다.